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으로 카풀 서비스, 카풀 유상 서비스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우버엑스처럼 시간 제한이 없었던 때보다는 훨씬 사고율이나 손해율이 낮을 수 있어요. 네. 그렇긴 하지만 정말 그 시간에 유상 카풀 서비스를 하는 운전자들이 되게 많아진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그래도 유상 카풀을 하다가 보험을 그저 개인용 보험으로 이렇게 하는 건안 된다라는 것을 해놓지 않으면 나는 전혀 카풀 서비스, 유상 카풀 서비스를 해볼 생각이 없는 운전자들에게까지 그 사고율과 손해율로 인해서 일어나는 근데 보험료가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. 하이브리드 카풀 보험 금방 나올 것 같은데. 네, 그러니까요. 네,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 개로 구분해서 아마추어 카풀이 있고 프로 카풀이 있잖아요. 아마추어 카풀은 알아서 하면 되고 이제 프로 카풀인데 프로 카풀 같은 경우에는 딱 걸어야지 옵션을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콜 이후에 콜 잡으러 가는 이후에만 보험 적용 이때는 시간을 이제 프로 보험으로 상관을. 들어가고 콜이 없이 갈 때는 사고가 났다. 이럴 때는 그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서 일반 보험으로 가고. 이거 상품이 곧 나올 것도 같은데.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되고 있지 않으면서 일단 카풀 서비스부터 얘기가 나오기 먼저 지금 때문에. 얘기 근데 나왔죠. 그 공백 기간에 사고가 크게 난다거나 하는 경우에 그렇죠.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운전자가 그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던 운전자가 굉장히 좀 벙찌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제 그래서 생각에 그 콜이 관련 찍히니까, 상품이나 근데 콜이 없을 때는 사고가 났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영업은 아닌 것 같아요. 카풀은. 그렇죠. 그런데 카풀은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손님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. 택시하고 그렇죠. 다르니까. 콜과 달리니까. 근데 콜 예를 뜨고 들어서 가니까. 만약에 내가 용산에서 마포를 거쳐서 갔어요. 근데 거기서 아 여의도로 가는 사람을 태워서 하나만 더 태워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면요. 근데 콜이 올거 아니에요. 아 그러니까요. 콜을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우버X 그 보험 상황도 콜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는데 개인용 보험도 우버 보험도 안 해주겠다고 아, 그건 했다고 하더라고요. 내야죠. 왜냐면 이제 뭐예요? 왜냐면 콜이 근데 이제 뜨고 계속 여의도에 갔으면은 괜찮은데 콜 없이 자기가 여의도로 가는 거는 이거는 아무래도 안안 되겠네요. 되죠. 제가 진행자로서 한번 이 카풀 서비스 한번 제가 실제 보험사에 제공자가 돼서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